아드님이 작년에 강의를 하실 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한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이동을 하고자 하는데 전세가 지금 대란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한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회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안 오른다 그런 말씀도 사실은 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집값이 조금 올란 상황인데 예. 이 서민들이 전세 난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좀 따르십시오.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난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이 사회는 계속 몇 프로씩 올라가죠. 이렇게.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 우리 질량이 같이 올라가야 되고 질량이 요거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이런 난을 안 겪게 돼 있어요.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내 질량이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한테 조금 더 요구하는 이러한 질량보다 우리가 갖춤이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이어림은 아무도 안 겪는다 이 말이죠. 생각이 질량이 좋으면 질량 있는 일이 정확하게 내한테 옵니다.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경제가 그만큼 오게 돼 있고 지금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거는 메꾸고 남는다 이 말이죠.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면 전세값만 오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 사람은 지금부터 어렵습니다. 내년 돼 갖고는 또 전세값만 오른다 그래요. 또 그만큼 더 어려워지죠. 또 그 다음 연도는 전세값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거든요. 또 내려가죠. 이래서 자꾸 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에 내가 질량을 못 따라가니까 자꾸 한 단씩 떨어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이 한 세 번만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월세 살아야 돼요. 월세. 그래서 월세가 지금 많아지는 겁니다. 왜? 생각의 질량이 네가 이 사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. 질량이 약해서 나는 이 사회에 바르게 진입을 못 해가지고 내한테 경제라는 더 이리 질량을 못 일으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질량 있는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밖에 안 오는데 이 사회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. 이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. 이건 나라 보고 뭐로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왜 나는 힘을 못 쓰는가를 지금 이걸 직시를 해야 된다. 지금 이 공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저마다의 자기의 힘은 있는데 저쪽에 동남아 저런 데 이렇게 가면 여행도 제법 많이 가보고 정보도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많이 알잖아요. 이 사람들은 없어도 아주 재밌게 살아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라 그러나 뭐 즐겁게 사는 환경 지수가 높다 그러나 행복 지수 행복은 깨꼬로 몰라서 질라던 삶을 살아도 되는 겁니다. 에? 그래서 어렵게 사는 거를 거기에서 고개 만족하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때냐면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을 때입니다. 근데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. 왜? 에너지는 크고 아주 질 좋게 살고 싶는데 너는 갖춤이 모자라갖고 그거를 그렇게 살 수 있겠군. 네가 이걸 해결을 못 해요. 요래서 어려운 거거든요. 그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욕심은 다른 게 아니고 너의 갖춤의 질량은 약하면서 기운만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살라 그래요. 이건 욕심이에요. 그럼 요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. 안 되니까 이걸 탓합니다.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래요. 내 기운이 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바라는데 내가 갖춘 질량이 약하니까 저 사람을 이해를 잘못 시키고 내가 운용을 못하는 거죠.
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이해 못하네 그러거든요. 내가 이해를 시켜주면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. 근데 나는 이해를 못 시켜줘 놓고 저 사람 보고 이해를 못한다 그럽니다. 말은 내가 하지만 판단은 상대가 하는 거예요. 상대가 이해되기 못했다면 저 사람을 움직일 생각 하지 마라. 네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게 아니다. 요겁니다. 그래,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든다라고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려고 드니까, 그러니까 네 질량이 약하니까 그걸 돈을 일으킬 수 있게끔 지금 이 일을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는데 잘못될 때는 누가 사기꾼한테도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리고 사기꾼을 뭐라 해요? 네가 질량이 약한데 그걸 내가 욕심을 내면은 이거는 잘 안 되기 때가 있고, 내한테 욕심을 가진 만큼 눈이 어두우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서 너 거를 어렵게 할 수 있고, 내가 모질인다라고 안 하고 사기꾼을 뭐라 하는 겁니다. 그러니 나중에 여기 어려워졌는데도 또 남을 뭐라 해요. 내가 어려워져라.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갖고 또 한몫 더 벌라고 하다가 아주 또 당하고. 실력 없으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전세난에서 지금 못 견딘다라는 것은 내가 질량이 있는 일을 이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다. 그러면 여기를 절대 못 넘었습니다. 사회는 계속 발전해요. 내가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회도 가만히 있느냐? 그렇지 않아요. 사회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. 나는 계속 여기 있는데 1년, 1년마다 한 뜸씩 올라가요, 이 사회가. 이러면 지금 또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사회는 더 질량이 크게 내한테 다가오니까 너는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국민이 바르게 공부하라고 특수 공부를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. 내가 1년만 내가 바르게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면 너는 전세 때문에 걱정 안 한다. 전세에서 월세로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.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또 그냥 기복이나 바라고 요행이나 바라고 1년 지나가면 또 그때가 오면 또 걱정을 해야 된다. 더 어려워진다.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도 그냥 뭐 그렇게 한다. 그거는 실감이 나게끔 우리는 알고 당하면 실감이 나요. 그러니까 전세난이 오는 것도 정확하게 오는 것이고 이거를 바꾸려고 나라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나라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. 국민들이 질량이 모자라면 질량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뒷바라지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런 거를 못 찾은 겁니다. 왜? 나라님도 선지식이라 해가지고 가봤고 국민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 선지식이라고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래가지고 다 가봤어요. 그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죠. 인제 가보니까 전부 다 전박지 역할만 하지 우리가 백성을 이끌고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한 개도 준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어찌를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잘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못해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게 됐다. 원래는 사찰이고 이런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이 찾아가는 데가 아닙니다.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이 지도자들하고 같이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들을 이끄는 데 열중해야지 백성들을 끌어모아갖고 돈을 훌치고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.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왔는데 거기다 가리키지는 않고 돈을 모으면 당신들은 커지기는 하겠지만 커져가지고 백성들은 떠나기 시작을 하고 왜? 안 가리키기 때문에 질량을 크면 여기서 분쟁이 생깁니다. 백성들은 떠나고 경제는 들어왔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인자부터 일어나요. 온천지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. 인자부터
기업을 일으켜놨으니까 기업에 서로가 이거 이 기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종교를 일으켜놨으니까 종교에 그 갇혀 있는 높게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쟁탈전이 벌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 사이가 원통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. 근데 우리는 질량이 약하다 보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, 그냥. 지금 이런 일이 인자부터 막 벌어집니다. 그렇게 해서 쟁탈전 벌어지면 가져가서 잘 되냐? 아, 너는 아웃. 이래가지고 이제 쟁탈전 벌어가지고 이 가져가서 욕심을 내고 뭔가를 더 해야 되잖아요. 요때 다 뺏어봅니다. 전부 다 뺏기게 되어있습니다. 이 물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, 네가 이 물질을 운용할 수가 없다. 질량이 작아서.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? 경제도 에너지고. 우리 그렇게 물질도 에너지입니다. 물질도 에너지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. 비물질 에너지는 지식이고, 물질 에너지는 경제로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. 근데 이 물질 에너지를 움직이고 이걸 운용을 하려면 지식 에너지를 갖추어야 할 수 있다. 지식의 에너지가 없으면 물질을 운용할 수가 없다. 이거예요. 이때까지는 이 사회가 물질을 이루는 사회예요. 이제 이 물질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, 밀도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다. 이거죠.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난에 그 빠져갖고 아직까지 허덕대고 전세 이야기를 한다면 니는 다음 연도는 더 어려워진다. 요거는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. 해놔야 되고 정부를 바라고 뭘 안 해주나 니는 감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. 그런데 끄달리지 말고 한 뜸이라도 뇌를 갖추고 지금 내 앞에 준 일을 얼마나 노력을 해서 바르게 해가냐. 여기에 따라서 경제 인프라에서는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지게끔 하늘에서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. 안 빌어도 이제는 빌면 두드리 맞아. 빌면. 누가 내한테 빌어라 했어. 누가 알려주대 그거. 나는 하느님 일꾼이에요. 이 자연의 일꾼이다 이 말이죠.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. 빌면 두드리 맞으니까 빌지 마라. 그 대신 한 개라도 내 공부를 해라.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지금은 동영상 시대입니다. 스승님이 전부 다 법문을 해갖고 다들 전부 다 저기에다가 동영상에 이어놨습니다. 누구든지 생각이 있으면 전부 다 보고 듣고 뉘우치고 깨우칠 수 있다. 스스로 공부가 됩니다. 그런데 스승님 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좋은 걸 보라는 거죠. 내가 좋은 걸 들어라. 너의 질량에 맞는 걸 들어라. 언제 보니까 어떤 스님이 해놓은 게 내 질량에 맞으면 그거부터 들어라. 그걸 듣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답답하고 좀 더 좋은 걸 찾겠다 싶으면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동영상 봐라. 또 요것도 몇 개 듣다가 보니까 아 그 말이 그 말이고 어느 정도 알겠는데 또 더 질 좋은 걸 찾고 싶다. 그럼 동영상 다른 거 찾아가 또 들으세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법문해 놓은 것도 듣습니다. 이것저것 듣다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. 같이 비교하고 한번 들어봐라. 들어보고 여기 네 질량이 맞으면 여기 들어야 되고 저기 네 질량이 맞으면 저걸 들어야 돼. 우리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모자라면 질량이 모자라는 것을 모자라는 데서 우리가 얻을 게 있고 질량이 좋아지면 좋은 데서 얻을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데서 얻다가 모자라는 데 가서 딱 들어보면 너무 유치하고 약해서 내가 일로는 못 내려가는 게 인간이에요. 고급 질량의 가르침을 받다가 후진 거에 들어가면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. 여기 졸업이 돼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질량을 올려야 된다. 요 길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전세난이고 사회가 어떻게 되니까 살기가 어렵다고 소리하지 말고
네 자신을 갖추고 노력을 한 게 있냐를 지금 나를 돌아다 봐야 돼. 내 질량이 모질해 갖고는 사회가 절대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 수가 없다.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. 안 하면 안 돼. 전부 다 우리한테 뭔가를 안 주는 것 같아도 다 주고 있어요. 사람도 만나고 있고 사회도 지금 접근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우리한테 준 환경도 주고 있고 다 주고 있어. 질량이 약해서 이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 공평하게 다 주고 있습니다. 0.1mm도 안 틀리게. 나는 뭘 안 줘서 어립다. 절대 그런 소재 하지 마세요. 만일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이 사람한테 먼저 따지세요.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. 어떤 걸 줬는데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해갖고 네가 도움을 못 받았는지 싹 알려줄 테니까. 공부해야 됩니다. 인자는 나 자신을 안 가꾸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살기 어렵게끔 놔둘 것이다.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. 근데 우린 공부를 해도 잘 못해. 노력해라 노력. 노력의 대가를 줄 테니까. 내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해라. 그러면 그 대가를 준다. 우리 뭐 공부를 너만큼 내가 못한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노력했냐 안 했냐를 지금 척도를 보는 겁니다. 공부하세요. 이제 해야 돼.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.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는 방법은 잘 살게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없어요. 내 질량을 높이는 데 노력해라. 그거 한 가지만. 뭐 신앙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 질량 높여라. 너 자신이 네 자리에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. 응? 어디 몰려가 안 가도 돼. 인터넷에 내가 공부할 게 다 있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뭐 빌면은 좀 도와줄란가 이러한 아둔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. 인터넷에 다 있어. 그러니까 내 모지렘은 인터넷에서 배우세요.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본문도 인터넷으로 다 이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이 거러지로 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둘러본다고 전부 다 만행을 다니면서 다 둘러본 것이고 이제는 이 사회를 다 둘러보고 전부 다 기운을 다 살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행을 그렇게 안 다닙니다.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거니까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첫 발을 내딛는다 이 말이죠. 요렇게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내를 많이 이렇게 봤던 사람도 많이 못 볼 거예요. 직접 내가 찾아가는 법이 잘 없고 그렇게 해서 만날 일이 잘 없다.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또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노력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있다. 그런 식으로 운용 안 합니다. 여기 지금 같이 이래 모여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. 혼자서 저거 텔레비에서 이래 보고 이래 느끼는 거 하고 여기서 지금 기운을 받아갖고 들리는 게 틀려요. 왜?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한 생각을 갖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고 같이 왔거든요. 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. 요걸 같이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신들이 일로 다 오고 있어요. 여러분들 담당 신도 있고,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오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기운이 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다른 거예요. 법문 듣는 것도 틀리고, 여기서 느끼는 게 틀리고, 막 이렇게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너무 법문을 내가 아주 그 내가 배울 거를 담아왔다. 인자 사회 나갔고 인자부터 표가 나는 겁니다. 살아가는 데서 표가 나고 일을 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달라진다. 성불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사회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이 비틀어진 생각을 하지 마라. 내 자신을 노력을 안 했으면 정확하게 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. 자신의 노력을 한 사람은 사회가 아무리 어떻게 돼도 나는 빛나게끔 끌어올려준다.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.